자, 이번 시간엔 우리가 PHP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소 난해하게 느낄 수 있는 이 PHP의 원리 또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한 이 화면은 점선을 통해서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은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오른쪽은 이 서버 컴퓨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의 서버 컴퓨터에는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 서버. 아마 우리 수업의 실습에서는 아파치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PH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역시나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웹 브라우저와 서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코드를 우리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index.html 파일을 저렇게 적어줬다 라고 한다면, 저 요청을 받은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저 주소를 보고 확장자가 무엇인가요? HTML이란 걸 보면 웹서버는 그것을 자기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SSD에 설치되어 있는 htdocs라는 디렉토리에서 index.html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바로 웹브라우저에게 전송해 주면 웹브라우저는 그 코드의 내용을 해석해서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걸 통해서 이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웹브라우저에다가 사용자가 주소를 index.php, 즉 확장자가 더 이상 HTML이 아닌 PHP라는 확장자를 쓰게 되면 웹서버는 이것을 알아요. 뭐라냐면 확장자가 PHP인 파일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웹서버는 압니다. 어떻게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웹서버는 저 확장자가 PHP인 저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PHP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파일에 대한 처리를 PHP라고 하는 프로그램에게 위임합니다. 자, 그러면 저 PH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htdocs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index.php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적혀 있는 PHP라는 컴퓨터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서 최종적으로 HTML 파일을 찍어내는 겁니다.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HTML을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걸 통해서 이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실습의 디렉토리, 웹서버가 파일을 찾는 디렉토리인 htdocs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index.html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HTML 파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장자가 PHP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밑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코드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PHP의 문법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얘가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제가 확장자가 HTML이란 파일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른쪽 클릭을 해서 View Page Source,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스 코드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소스 코드는 여기 있는 이 웹서버가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을 열었을 때그 파일의 내용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주소를 바꿔서 확장자를 php로 바꾼 다음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 제가 리로드를 할 때마다 시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뷰 소스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한 HTML 코드가 나오는데 재밌게도, 신기하게도 리로드 할 때마다 이 평범한 HTML 코드에 적혀 있는 내용이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 파일은 index.php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스 코드는 htdocs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index.php인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적어놓은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시간을 출력해라 라는 것을 PHP라는 컴퓨터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제가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저 코드의 구체적 문법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PHP의 문법에 따라서 현재 시간을 만들어내는 코드를 작성했고 그렇게 했더니 이 웹페이지가 리로드 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간이 동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그림을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이 확장자가 index.html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웹서버는 파일을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전송해 줄 뿐입니다. 즉, 웹페이지를 만들었다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언제나 똑같은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확장자가 php가 되면 웹서버는 그것을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php라고 하는 프로그램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럼 php라는 프로그램은 index.php라는 파일을 열어봐요. 그렇게 열어본 결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그냥 HTML이죠. 그럼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자, PHP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약속인 꺽쇠 물음표 PHP라는 기호가 나오면 PHP라는 프로그램은 아, 이제부터 PHP라는 컴퓨터 언어의 문법이 등장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코드들을 PHP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연도, 연, 월, 일, 시간, 분, 초의 형식에 따라서 현재 시간을 echo, 출력해라 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럼 PHP는 여기 있는 코드에 따라서 현재 시간을 알아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예, 다시 원복했어요. 그리고 PHP가 끝나는 코드를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그대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 보겠어요? 여기 있는 건 없애버린 이 결과만을 웹서버에게 보내면 웹서버가 그것을 웹브라우저에게 보내주면 웹브라우저는 PHP의 코드가 없는 순수한 HTML만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HP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HTML을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HTML은 한번 파일이 만들어지면 언제나 똑같이 동작하지만 PHP는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적으로 웹페이지를 찍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로드할 때마다 달라지는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PHP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HTML은 정적이에요. 한번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언제나 이렇게 생긴 코드만을,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를 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PHP는 동적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PHP의 문법에 따라서 써주면 PHP는 그렇게 동작해서 최종적으로 웹페이지를 생성해서 웹브라우저에게 전송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실 것은 PHP의 시작과 PHP의 끝을 알리는 기호는 이것이다 라는 것과 그 기호 안쪽은 PHP의 문법에 따라서 처리되고 그 기호의 바깥쪽인 이 부분들은 바깥쪽은 PHP의 문법이 아닌 그냥 그대로 출력된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